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FOMC를 앞두고 시장 전반적으로 관망 기조를 이어갔는데요. 특히나 최근 이 상승 흐름이 나왔던 나스닥 이 중심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크게 나타나는 이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렸던 보잉과 에어버스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항공기 보조금 분쟁을 5년간 유예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전임자와 나는 다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항공기 보조금 분쟁 유예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 기업이 모두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최근 보잉 같은 경우에는 항공업종 그리고 여행업종이 크게 상승하면서 간밤 시장에서는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0.6% 넘게 상승하면서 보잉은 $246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어버스도 마찬가지로 이 유럽 증시에서 0.6%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드래프트 킹스입니다. 예, 힌덴버그 리서치가 숏 포지션을 공개하면서 이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드래프트 킹스라는 기업은요,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된 기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의문이 좀 제기된 상태인데요. 스펙 합병의 인수회사가 돈 세탁과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힌덴버그 리서치 측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스포츠 도박 업계는 현재 굉장히 치열한데 드래프트 킹스의 미래 잠재력에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밝히면서 숏 포지션을 공개했는데요. 이와 함께 드래프트 킹스는 장중한 때는 거의 두 자릿수의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조금 반등하면서요. 4% 급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48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손모빌입니다. 연이어서 투자 은행들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엑손모빌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특히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엑손모빌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들은 특히나 팬데믹 상황에서 자산을 매각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지만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유 자산 투자를 강화하면서 사업 기회를 기다려왔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엑소모빌 3.6% 넘게 급등하면서요. $64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마존 계속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JP 모건 측에서는요, 이 아마존이 월마트를 제치고 미국의 최대 소매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특히나 전자 상거래 시장의 30%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4,600 선에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간밤 시장에서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3,383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지 테라퓨틱스입니다. 세이지 테라퓨틱스는 바이오젠과 함께 우울증 치료제를 개발 중이었는데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치료의 장기적인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급락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우울증 증상의 개선은 보여줬다라는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이지 테라퓨틱스는 간밤 시장에서 19% 넘게 급락했고요. 또 최근 급등 흐름을 보였던 바이오젠 역시나 마찬가지로 2.48%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